노사연은 국민 꽃사수입니다. 아니다. 국민 하마다. 왜 이래? 근데 이제 꽃사수는 왜 꽃사수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조건을 걸었죠. 제가 이제 라디오를 하는데 거기서 별명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꽃사슴이라는 별명을 줘면 내가 그 라디오를 하겠다. 와, 이상한 조건을 걸었네. 그런 딜을 했네. 네. 진짜 평생 꽃사슴이라는 별명을 한번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꽃사슴 이렇게 노사연 씨 이렇게 나오게 오프닝도 항상 꽃사슴. 꽃사슴 노사연입니다. 근데 노사연은 꽃사슴이죠. 꽃사슴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째. 제가 보기에는 하마는 확실한데 이게 이쁜 하마. 아, 이쁜이 좀 맞아? 아니, 하마가 아무리 이쁘봤죠. 하마가 이뻐봤죠. 하마지. 하마지. 하마, 거, 아니, 저도 약간 하마 쪽입니다. 하마 쪽이라고요? 아, 누나한테 죄송한데 꽃사슴이라고 누나가 하면 댓글이 달릴 거예요. 아, 누나 무슨 꽃사슴이에요. 노사연 무슨 꽃사슴이에요. 근데 하마라고 하면은 아무도 댓글 안 달고. 조용하게 살고 싶죠. 댓글 없이. 그럼 하마로 사시면 돼요. 꽃사슴은 되게 시끄러워요. 아니, 꽃사슴으로 해서 사람들 다 이미 이제 인식했어요. 아니, 시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그거였어요. 그걸 왜 지금, 왜 논란을 일으켰어? 누가 봐도 꽃사슴. 아니, 오늘 옷도 딱 꽃사슴 입었잖아요. 아, 그러네. 청초하시네. 예? 꽃사슴. 아니, 엄마, 이거는 위장이잖아요. 위장. 위장이잖아요. 위장이라니요. 아니, 권장, 권장. 아니야, 진짜 꽃사슴으로 입고 오는 거야, 이거 진짜. 어, 꽃사슴 문이네요. 문이. 아닙니다. 자, 팩트 뉴스 나온 거 읽어드릴게요. 배우 아이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꽃사슴미를 자랑하는 연예인 탑7에 뽑혔어요. 탑7이요. 탑7. 나머지는? 박보검, 유나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분이에요.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하마입니다. 자. 나 지금 이거 들고 있다. 야, 어? 이거 맘만 먹으면 한방 먹습니다. 네. 이거 아껴 먹는 거예요. 아껴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남편분인 이무송 그 형님이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화장 안 하고 쌩얼은 하마고. 진짜? 화장을 메이크업을 했을 땐 사자다란 말을 했어. 사자? 꽃사슴이야? 꽃사슴이야? 아니야. 진짜로요? 제가 알기로는 1989년 MBC 10대 가요제 대상 수상 노사연 만남입니다. 네, 맞아요. 만남. 네, 네. 자, 만남이라는 가사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거 맞죠? 우연이 아니죠. 왜냐면 하마로 우연히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봐봐요. 하마는 하마로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직접 가서 우리가 네. 동물원에서 봐야 그것도 하마가 나올까 말까요? 좀 기다려야. 예? 네? 우연이 아니야. 얘들 괜히 왜 오늘따라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원래 고기... 그냥 꽃사슴이야. 나는 하마가 없어. 야채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 에헤이. 하마입니다. 하마입니다. 하마가 고기 먹어요? 사슴은 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마는 다 먹습니다. 고기도 하마는 다 먹어요.